알쓸잡식, 다들 계란을 먹고 방귀를 뀌어본 적이 있지? 계란을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도 다들 알 거야. 계란을 먹고 끼는 방귀가 왜 지독한 냄새가 날까? 먼저 방귀는 음식과 함께 뱃속으로 들어간 공기와 장 속의 음식물들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가 합쳐진 거야. 방귀는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 황화수소, 스카톨, 인돌 등 다양한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이 중 황화수소, 스카톨, 인돌이 방귀의 냄새를 만드는 원인이야. 황화수소, 스카톨은 지독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인돌은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내지. 인돌은 꽃같은 향이 난다고 해. 계란은 단백질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 단백질을 포함해 황도 많이 들어있어. 계란의 황은 몸속에 수소와 만나 황화수소로 바뀌고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인돌과 스카톨을 만들어.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 냄새가 지독한 방귀가 나오는 거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제, 닭가슴살 등을 먹었을 때 고약한 방귀가 나오는 경험을 했을 거야. 이것도 같은 원리이지. 다만 방귀가 너무 잦으면서 복통 체중 감소 불규칙 배변 식욕 부진의 증상이 있다면 대장질환이 의심되기도 하니 병원을 방문해 보도록 해.